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야외 촬영장. 이곳을 찾은 수많은 여성들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이 많은 여심을 사로잡은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매력남 이민호 씨였습니다. 사랑스러운 남자 이민호 씨와의 로맨틱한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드디어 꽃남이 끝났어요.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드라마 찍자마자 벌써부터 버시는 거예요? 아니 뭐 네. 수줍은 느낌으로 여자친구에게 고백한다는 화장품 광고. 이곳이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도 이곳에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되게 재밌게 본 작품이어가지고 그 어느 부분을 여기서 찍었는지 근데 잘 모르겠네요. 다 찍었잖아요 여기서. 교향악단 그 뭐했지? 교향악단 그 내부밖에 나는 거. 아 여기 거기서 나왔다니. 아니 드라마 끝나니까 그거였어요. 아니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걸 어쩌지요? 벌써 다 나갔어요. 촬영 준비 끝낸 꽃미남 이민호 씨만의 사랑 고백은? 우리 사귈까?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좋아요.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요. 집중 관리 좀 받아야 될 거예요. 저희가 특별하게 그래서 CG 작업을 해서 화이트하게 날려드릴게요. 이 뒤로 지금 역강 나가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네. 인기가 죽진 않은 것 같아요. 드라마가 이제 이번 주에 끝나는데 지표 씨가 잔지 씨에게 프로포즈 하셨잖아요. 이제 구준표랑 캐릭터도 금잔디를 향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마무리를 잘 줬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프로포즈를 한다면 어떤 프로포즈를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거창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소박하게 하지 않을까. 그 소박한 마음을 저희 섹션TV 작가들에게 잠깐 보여주시면 돼요. 네, 누나들 항상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김만희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작가 언니들 다 쓰러졌어요. 하지만 이날 민호 씨의 프로포즈를 받을 행운의 여인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귀여운 여인 박신혜 씨였습니다. 신혜 씨 반가워요. 많은 분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사랑스러운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두 분 오늘이 두 번째 만남이라는데요. 아직까지 사이가 좀 어색해 보이지요? 과연 오늘 촬영 무사히 잘할 수 있을까요? 손발에 오므라들어 나오고. 오므라들기 하는 거야. 알았어요. 본격적으로 두 사람의 커플 촬영이 시작됐는데요. 할인 혜택까지. 예뻐지는 특과?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웃음이 터집니다. 미소가 너무나도 예쁜 두 분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민호 씨 그럼 귀여운 여인 다시셨죠? 예, 여러분들 서프라이즈. 제가 어제 새벽 2시 반까지 구준표님께 편지를 썼어요. 넷자가 잘 헷갈려가지고 어인가 아인가가 편지 썼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쵸. 혼자만 보겠습니다. 역시. 자꾸 이민호 씨 앞이랑 옷이 내려가네요. 챙겨 입으려고 그랬는데. 예, 예. 아니 어떻게 호칭은 어떻게 아직 불러보질 못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럼 오빠라고 시원하게 한번 불러주세요. 그리고 신혜야 한번 부르는 걸로 오늘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죠. 신혜야. 아, 네 민호 오빠. 아, 좋네요.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작품에서 어떤 역할로 혹시 배달은 이복남매요. 센스가. 야 심판대요 약간. 화제가 됐던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아쉽게도 이번 주에 종영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것을 주고 간 작품이라서 애틋함도 더 크고요. 이제 그리움 같은 것도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초반의 모습과는 정말 다르게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니 무려 8kg이나 빠지셨다 그러던데. 아 그건 좀 과장이고요. 아 과장이에요? 네. 한 5kg 정도 빠졌습니다. 아 5kg 정도? 네. 6월에는 대규모 팬미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아직 팬클럽 그 이름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꼭 찾아와 주셔서요. 팬클럽 명칭 좀 지어주세요. 네. 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네. 네. 야, 정말 똑똑하십니다 우리. 도대체 부족한 게 뭔가요? 없네요. 없네요. 줄 수가 없네요. 얼마 전에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이민호 씨께서 까당 민호로 또 아유 마음이 아픕니다. 인터넷으로 사진으로 봤었어요. 아 그래요? 패러디 이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또 귀엽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예예. 예, 예. 그나마 위안 삼긴 했는데요. 평생 시상식 하이라이트 뭐 이런데 시달릴까봐 좀 예, 예. 두렵습니다. 한남만큼이나 얼마 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소녀시대의 지댄스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신혜 씨 모습인데요. 어우 대단하세요. 아니 춤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던데. 네 너무 잘 췄어요. 예, 예. 너무 귀엽고 감사합니다. 그죠 그죠. 네. 혹시 댄스 가수로의 전향에 없습니다. 아 그럼요. 네. 이민호 씨는 혹시 노래 잘 못하세요? 그냥 평범한 수준이고요. 그럼 즐겨 부르시는 애창곡. 토이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거리랑 오. 뭐 박하사탕. 근데 부르진 않겠습니다. 아 왜요? 네. 왜요? 야 이거 너무 똑똑하시오. 내가
계셔. 근데 두 분의 활동 계획이 정말 궁금해요. 뭐 해외 화보 촬영이나 광고 촬영 등으로 보낼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개인적인 수술이 남아 있어서 그 수술하면서. 수술이요? 팬이 아니시구나. 그러니까요. 네. 팬이 아니시구나. 가짜 팬인데요? 아니야. 나 진짜 팬인데. 떠나본데, 아니야, 진짜 팬이에요.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슬기. 네. 부터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믿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쓴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 민호 씨 진짜예요?